지금 이준석이가 말이죠. 계속해서 지금 분탕질을 치고 있는데요. 장경태를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 몹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행태를 계속하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음은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은 지금 수도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유승민은 뭐 했습니까? 자기 죽은 처남의 집으로 말이죠. 우의장 전입, 그것도 당선 목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당선 목적으로 우의장 전입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고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는데요. 저는 이미 11월 9일 날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바로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소환에 응했는지조차는 이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효는 11월 31일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서두른다고 얘기했고 지금 아마 조사가 됐을 것으로 보고요. 이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할 겁니다. 그럼 유승민의 정치 생명도 끝납니다. 오늘도 말이죠. 장경태라고 하는 그야말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빈곤, 포르노 어쩌고 하면서 말이죠. 캄보디아를 비난하고 비하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영부인의 외교 활동을 말이죠. 그리고 아픈 애를 갖다가 위로하고 병원에 가가지고 또 집까지 가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위로한 활동을 갖다가 마치 이것이 빈곤 포르노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국격을 훼손시키고 인격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리고 외교적으로 말이죠. 문제가 될 만한 이런 훼손을 일으키고 있는데 자 장경태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장경태를 갖다가 또 두둔하고 있는 이준석. 이준석이 또 장경태 편을 들었어요.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이준석이가 아마 불만이 많겠죠? 지금 뭐, 야, 여기 차기 아니냐? 차기까지 끊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만은, 이 영봉수님은 차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기까지 하려다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졌으니, 어쨌든 지금 기분이 나쁘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분에 넘치는, 분수에 맞지 않는 피의자입니다. 지금 검찰에 들어가 있어요, 무고죄로. 또 무고죄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부인을 향해서 말이죠. 그리고 캄보디아를 향해서 인격을 말살시키고 국격을 말살시키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폄하하고 그리고 아픈 아이를 폄하하는 이런 말을 저지르고 있는 장경태를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 몹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행태를 계속하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음은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은 지금 수도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유승민은 뭐 했습니까? 자기 죽은 처남의 집으로 말이죠. 우의장 전입. 그것도 당선 목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당선 목적으로 우의장 전입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고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는데요. 저는 이미 11월 9일 날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바로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소환에 응했는지조차는 이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효는 11월 31일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서두른다고 얘기했고 지금 아마 조사가 됐을 것으로 보고요. 이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할 겁니다. 그럼 유승민의 정치 생명도 끝납니다. 자 유승민은 누굽니까? 이준석의 멘토라고 하는 자고 그야말로 이준석과 스크럼을 짜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공격한 자죠. 따라서 당연히 징치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계에서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자 유승민은 말이죠. 지금 이것이 우장전입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잠깐 말할까요? 옛날에 장상 전 총리 후보가 말이죠. 우장전입으로 그리고 장대환 전 총리 후보가 우장전입으로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이 우장전입으로 박은경 전 환경부 장관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천성관 전 검찰총장, 이동업 전 헌재소장 후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 후보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말이죠. 우의장 전입으로 곤욕을 치르거나 날라갔습니다. 물론 됐다 하더라도 말이죠. 간신히 됐고 완전 날라갔어요. 우의장 전입 하나로. 근데 이때 우의장 전입은 뭔지 압니까? 이거는 대개가 학교 때문에 우의장 전입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라갔습니다. 그런데 유승민은 뭡니까? 국민을 속이고 말이죠. 경기도민을 속이고 자기가 성남 살지도 않으면서 처남댁으로 그것도 죽은 처남댁으로 말이죠. 거기다가 주민등록을 해놓고 60일 조건을 채운 것처럼 그렇게 나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경선. 그러니까 경선도 본선과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옳은 척하고 말입니다. 유승민은 항상 옳은 척하죠. 항상 바른 척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승민은 과거에도 말이죠.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은 바 있고요. 또 유승민의 보좌관이 말이죠. 많은 접대를 맞아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유승민에 대해서도 발가벗겨버릴 것입니다. 유승민은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마세요, 오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김철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철근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김철근이 재심을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재심을 넣었습니다. 아니, 무슨 재심을 넣었단 말입니까? 지금 증거인멸죄가 말이죠. 그것이 올라가지 않은 것은 그거는 법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확인서를 쓴 것과 그리고 투자각서를 쓴 것은 다 국민이 아는 사실입니다.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무마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준석의 성상납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준석의 딸랑이로서 말이죠. 국민의힘 정무실장이라는 자가 그렇게 가짜 사실 확인서를 쓰고 가짜 투자 각서를 썼는데 그 쓰고 사도 돈도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지금 그렇게 품위를 유지를 위반해놓고 나서는 뭐가 재심을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재심을 넣는단 말입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사태는 그냥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김철근에 대해서 말이죠. 이 김철근이가 재심을 넣었다라는데 제가 반박 의견서를 윤리위에 보내겠습니다. 김철근이 재심을 해줘, 이 재심이 말도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김철근이 오히려 더 올려버려야 됩니다. 지금 2년의 징계를 받았는데 2년이 아니라 5년 아니면 영구 이런 뻔뻔한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영구 제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김철근이가 재심을 갖다 청구한 것이 부당한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뻔뻔스러운 것이며 이것을 갖다가 국민의힘 윤리위에 보낼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 김철근이 재심 청구가 부당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뻔뻔한 자들이 말이죠. 다시 또 준동을 일으키려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어디서 말이죠. 자중하지 아니하고 장경태라고 하는 자와 거기는 더불어민주당인데요. 원래 이 이준석이라는 자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굉장히 친했던 자죠. 그러면서 영부인을 갖다가 그야말로 포르노 이따위 말을 써가지고 그렇게 모독한 이자를 갖다가 오히려 두둔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몹시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준석과 관련해가지고 여기 서울경찰청에 이제 수사 접경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 김성진 씨 법률대리로 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죠. 네, 유승민에 대한 수사 상황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경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빈급풀은 어쩌고 한 것과 관련해서 그 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정계에서 은퇴시켜야 됩니다. 축출해야 됩니다. 지금 여성 의원들이 전부 들고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도 말이죠. 무엇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민주당에서 장경태를 축출시켜라. 아니면 국회의회에서 제명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명까지 해당하는 큰 죄를 지은 자를 갖다가 이준석이가 오히려 옹호하고 있으니 이준석이도 역시 정계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될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준석이 만약에 그 김소연 변호사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발언을 전달한 김성진 전 대표 측을 고소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는 그 메신저에 지나지 않는다는 김소연 변호사를 고소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를 고소한 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때 한참 있다가 했다니까요. 네. 그때 바로 한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드러나고 7월 11일, 8월 10일 다 드러난 다음에 그래서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김성진에게는 감히 이준석이가 고소를 못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고소를 했다가 지금 드러나지 않은 다른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건 저 추측입니다. 예. 감히 그러니까 김성진을 고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